어떤 사람은 정리를 취미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평생의 숙제처럼 생각합니다. 근데요 여러분, 정리라는 건 그냥 하는 거예요.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느라 손도 못 대고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일단 시작하는 것이 더 빨라요. 안 쓰는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뒤집으며 버릴 건 버려주고 정리하면서 청소가 가능하거든요. 근데 생각만으로는 참 쉽죠? 집이란 게 늘 평수가 똑같은데 항상 물건은 자꾸 늘어만 가고 정리는 점점 산으로 가잖아요? 괜히 더운 날이면 더 좁아 터져 보이고 짜증나고 왠지 덩치가 더 커 보이는 선풍기까지. 물건은 많은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다시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게 되죠. 이럴 때 귀찮더라도 한번 날 잡고 집을 뒤집어 볼까요? 팬트리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, 서랍 속에 무엇이, 저쪽 소쿠리엔 뭐를 담아두었더라? 안 쓰는 물건, 특히 1년 동안 한 번도 손이 안 간 물건은 보통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거의 안 쓸 확률이 높아요. 그런 물건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그래야 낭비도 줄이고 있는 물건도 더 잘 쓸 수가 있어요. 나눔을 하시든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서 물건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. 버린다고 다 능사는 아니겠지만 다 짊어지고 있는다고 더 능사는 아니기도 하거든요. 얼마나 잘 쓰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정리하고 남은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 본인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효율적으로 쓸 공간에 손쉽게 정리 정돈하시면 하루하루의 청소 스트레스에서 많이 해방되실 거예요. 바꾸는 것도 본인 마음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보면 결국은 내 손에 익어지게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. 쓰는 사람도 나고 구입한 사람도 나라면 그 정리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여러 가지 수납 도구로 꾸미려 하기보다는 첫 단계는 그 자리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납을 도와주는 물건을 쓰는 걸 추천해요. 안 쓰는 물건을 가득 쌓아두기엔 집이 너무 비싸잖아요?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아늑한 나의 집. 이제부터 긍정의 기운으로 가득할 수 있게 지금 움직여볼까요? 남은 시간 음악 들으며 저와 함께 합니다. 오늘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축복합니다.